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9대 생활 적폐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. 그 9대 생활 적폐 안에 민노총의 고용 세습이 빠져 있습니다.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들어 있는데 민간 기업을 포함하는 민노총의 고용 세습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용 세습도 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민노총의 고용 세습을 10대 10번째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.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송학규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민노총의 압력 때문에 민노총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좀 미루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심지어 민노총하고 민노총이 들어있죠. 정교조가. 그 정교조의 해고자들도 정식 노조원으로 해주자. 이 안 그래도 민노총이 온통 점거의 파업인데 맨날 싸움질만 하는 해고자들 노조원으로 정식으로 넣어주면 정말 대한민국은 민노총이 깽판 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.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고용세습하는 생활적폐집단 민노총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보통 청년의 편에 설 것이냐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고용세습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10대 생활적폐로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